지금까지 했던 것들 네. 뭐 잘 보든 못 보든 상관없이 일단 끝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번에 모두 진짜 너무 고생 많이 해가지고 맞아, 맞아. 우리 맨날 중국 막 4시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밤샌 적도 많고 맞아 밤샌 적도 많고 그랬는데 기간이 좀 길었어가지고 맞아 힘들었어. 시험 범위도 되게 넓었고 주말이 껴있어서 맞아요. 되게 힘들었던 네. 1학년의 마지막 시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지금 시험이 끝났습니다. 지금 송파에 있는 뭐 어딘가에 왔습니다. 제가 시험 네 4일을 봤거든요. 4일 동안 총 9과목 봤는데 전 4일 중에 3일만 붙였어요. 사실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이번에 시험 때문에. 맞아. 1학년을 마무리 짓는 시험이기도 네. 하고 더 잘 보고 싶은 친구들이 많아서 2학년 올라가기 때문에 네 애들이 더 열심히 할 텐데. 그러니까 아 좀 걱정돼요 진짜. 혹시 1학년 마지막 시험을 본 소감? 소감이요? 뭔가 좀 후련하고 이제 겨울방학을 좀 알차게 보낼 생각입니다. 많이 일단 잘 거, 많이 잘 거고 많이 잘하죠. 이번 기회를 보면서 느꼈어요 진짜 이 잠의 소중함을. 컨디션 네. 컨디션 조절의 소중함. 네. 그래서 키도 좀 커야 돼가지고 방학 때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런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키? 네. 뭐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은 네. 성장판이 거의 다치지 않나. 아 근데 저는 살짝 모든 게 느려가지고 그 이제 시험 끝났는데 뭐 하실 거예요 앞으로?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네. 사실 친구들이랑 약속 많이 잡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놀기 시작해야죠. 네. 네. 오늘도 알겠습니다. 이제 같이 놀러 왔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부터 놀아요. 오늘 좀 자려고 왔고 팀들방은 네. 내일부터 제대로 놀아야죠. 오! 나이스 방. 야 진짜. 오!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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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들어가면 이제 따뜻한 데 들어가면 목이 풀리죠. 와아 진짜 괜찮아요. 시험 스트레스를 여기서 보세요. 뜨끈한데? 아, 야, 야 들어오면 해 들어와봐. 저 지금 여기 59도짜리 방에 오랫동안 있다 나왔는데 너무 더워. 너무 시원하지 않아? 나오니까 너무 시원해. 아이스방 다시 들어갔다가 아이스방 잠깐 들어갔다가 뭐 불안증상인가? 네. 야 겨울 느낌이 물씬 나네요. 여러분 지금 밖으로 나왔는데 찜질방에서 있다가 눈이 내리고 있어요. 사진 찍으러 왔습니다. 시험 끝난 기념으로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말 처음 거 친구들이랑 보고 그래 대치동에서 봤을 때만 처음 계속 보네요. 자 현지인이 추천해준 맛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겹 세 개랑 삼겹 오야 여기 덤 있다 덤. 요 덤 질렸네. 여기도 덤. 오케이 이창님. 네? 고기를 구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아 타이밍. 요. 오늘 밥새 고기 먹고. 양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 생각보다 다 먹을 수 있나요? 재용이 전 재용이를 믿어요. 재용이가 굉장히 배가 고프다고 있어요. 재용이가 식신이니까. 진짜. 요. 네 다 먹고 나왔습니다. 아 벌써 시험 기간 시험 끝난 날 밤이 돼가고 있는데 야 끝났어요. 시험까지가 어때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네, 여태까지 진짜. 했던 것들 네. 뭐 잘 보든 못 보든 상관없이 일단 끝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번에 모두 진짜 너무 고생 많이 해가지고 맞아, 맞아. 우리 맨날 중국 막 4시까지 하고 그래서 네, 이제 밤샌 적도 많고 맞아 밤샌 적도 많고 기간, 그랬는데 좀 기간이 좀 길었어가지고 맞아 힘들었어. 시험 범위도 되게 넓었고 주말이 껴있어서 맞아요. 되게 힘들었던 네. 1학년의 마지막 시험. 네. 말비님은 어떠신가요? 아 저는 일단 1학년 끝나가는 게 좀 아쉽고 맞아. 네. 벌써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같은 반 하이나도 얼마 안 남았어. 우리 2학년이에요 이제. 아니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아 맞긴 해. 아 근데 네. 오늘 아, 108회 합시다. 네. 일단 전화 안 할 거고 빠이 빠이 오늘 다녀왔습니다. 택배 할 일 있나? 뭐 밖에 뭐 있는 거 같던데. 그래? 아들아 시험 끝났다. 시험 끝났다.
와, 진짜 너무, 오신나 오신나. 어 너무 힘들어 진짜. 아. 이때까지 놀던 거 아니야? 어 그래도 힘들어. 근데 갑자기 힘든 척을 해 나보니까. 어. 잘 놀고 잘 먹고 와놓고. 그 잘 놀았으니까 힘든 거지 엄마. 벌써 1학년 시험 다 끝났네. 매번의 시험이. 엄마가 더 좋다. 어. 엄마가 더 좋아. 네가 시험 끝났는데. 엄마 왜 좋아? 몰라. 엄마 내일부터 놀 거야. 아 엄마. 엄마 전에 놀았잖아. 니나. 여드름이 좀 나아지는가 싶더니 시험 때 또 막 잠 안 자고. 아 근데 잠 너무 많이 안 자고. 카페인 그래가지고. 많이 먹고 이래가지고. 어. 피부 다시 올라왔어. 피부과 방학 때 피부과 좀 다녀야 돼. 방학 때 운동도 좀 하고, 어. 피부도 좀 관리하고, 잠도 잠 자고, 어, 채, 잠도 좀 잘 자고, 세수도 좀 잘하고, 책도 좀 많이 읽고, 어. 어, 그래야지. 아, 우리 애들 방학 계획이 엄청 귀찮네. 리나 오늘 너한테 보여줄 선물 있어. 어 뭔데? 이거 평강률에서 리니 피부 관리 잘하라고 보내주셨다. 평강률? 어, 이 봐봐. 짜잔. 오, 되게 예쁘다. 깔끔하지. 어. 토너 세럼 크림인데 요 순서대로 세수하고 바르면 돼. 용기 되게 예쁘네. 이거 토너 예쁘게 생겼지? 민아 너 지금 세수하고 온 거지? 응. 왜 허옇게 다 일어났어? 아 요즘 건조해가지고 엄청 거칠거칠해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 걸까요? 이거 바르면은 수분 공급도 잘 되고 또 각질도 개선돼가지고 피부가 초크초크 매끈매끈해진다. 이거 그냥 손에 이렇게 덜어가지고 바르는 거야. 아들아 너무 문지르지 말고. 아 알겠어 알겠어. 처닥처닥 처닥처닥 흡수되라 흡수되라. 엄마 이거 무향이야 이거? 응 이거 향이 없어. 어 그렇구나. 되게 자극적이지 않다. 순한 느낌이야 되게. 이번엔 이거 바르자. 어? 이건 세럼인가? 어 세럼이야. 이거는 수분 충전 해주는 건데 토너랑 함께 바르면 보습이 더 잘 돼서 좋다. 이렇게 스포이드를 쭉 짜면은 이렇게 한 스포이드 들어있는데 요만큼 바르면 돼.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짜면은 쭉 이렇게 묽은 제형이야. 이렇게 바르면 되지. 엄마 손등 엄청 촉촉해 보이지? 그렇네. 되게 촉촉해 보인다. 화장품 살 때 약간 테스트하는 느낌. 이거 되게 부드럽다. 어 이마도 펴 발라주세요. 어, 오케이 오케이. 어 되게 좋은데? 되게 촉촉하고 뭔가 부드러운 느낌이야. 엄마가 발라보니까 굉장히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야. 그런데? 어 눈 있는데도 잘 펴 발라야지. 표정이 좋아 보이네요. 행복해 보여요. 시험 끝나서 그런 건가? 아 예, 피부 관리의 생각에. 또. 아, 왜냐면은 시험 기간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맞아. 잠 못 자고 그래가지고. 시험만 끝나면은 진짜 피부 전으로 돌려놓겠다. 내가 이렇게 벼르고 있었거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림까지 잘 발라줘야 되리나. 크림은 보면은 여기 생겼거든. 속뚜껑이 있어. 그렇네. 이렇게 열면은. 또 이렇게 뚜껑에 있는 걸 엄마는 먼저 바르지. 아까 뭐 여기 세럼 발랐잖아. 그럼 이렇게 크림을 또 이렇게 부드럽게 발라주는 거야. 부드럽다 진짜. 그리고 진짜 무향이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무향 진짜 좀 좋네. 이거 이렇게 세럼 토너 크림을 바르면 되는 거야 리나. 너무 때미듯이 밀지 말고. 이렇게 바르는 거 아니야? 골고루 퍼지게 이렇게. 발림성이 좋게 이렇게 발라줘야지. 어. 아 근데 이거 되게 바르자마자 바로 흡수된 느낌이 나. 어, 엄마 손등도 되게 산뜻해. 약간 이런 크림 같은 거 바르면은 마스크 같은 거 쓸 때 막 이렇게 마스크가 달라붙는 느낌 있잖아 피부에. 그것 때문에 되게 크림 바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안 그러겠는데? 이제 아침에 등교할 때 바로 바른 다음에 마스크 쓰고 갈 수 있겠지. 그치. 오 좋다 좋다. 이거 맨날 발라야겠는데? 그치 리나. 토너 세럼 크림 아침 저녁으로 좀 바르자 리나. 바르게 바르게. 어, 이 세 제품 모두 여드름 기능성 인증을 받았고 또 비건 인증도 받아서 순한 약산성 제품이야. 특히 피지 분비가 많은 청소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 청소년? 그러면 마린 TV 시청자분들도 같이 쓰시면 좋겠다. 그치. 그래서 평강률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열어주신다고 해. 어 니니 왔니? 어 시험 잘 봤어? 시험? 어 뭐 나쁘지 않게 본 것 같아. 그 내가 준비한 걸 비해서는 어 조금 막아진 않은 것 같아. 오늘은 좀 일찍 자라 이제. 그치, 오늘은 좀 일찍 자야 돼. 컨디션 관리를 해야 되니까. 네 여러분 드디어 시험이 끝났습니다. 진짜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그 날인데요. 솔직히 진짜 이번에 기말 준비하면서 진짜 힘든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도 많이 못 자고 컨디션 되게 안 좋고 막 피부도 살짝 뒤집어지고 친구들도 많이 그랬고 진짜 굉장히 힘든 기간이었는데 시험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후련한 게 없습니다. 진짜 너무 좋고 이제 앞으로 연말 잘 보내고 또 방학 보낼 일만 남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 방학 때 목표는요 일단은 피부 관리 좀 잘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2 때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여드름이 없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매끈매끈한 제 옛날의 피부를 한번 되돌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관리 좀 열심히 할 거고, 그리고 잠도 일찍 자고, 또 공부도 이제 다음 학기 2학년 때 준비해야 되니까 또 열심히 해야겠죠.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험 끝났으니까 지금은 즐겨야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시험이 끝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안 끝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끝나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고요. 안 끝나신 분들은 이제 지금 유튜브를 아마 안 보시겠죠. 네, 아마 시험 기간이시면 유튜브를 안 보실 텐데 어쨌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